갈수록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는 케이팝. 인기가 많아지는 만큼 콘서트 티켓팅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안표가 성행하고 있다네요. 안표는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서 거래되는 티켓 등을 말하는데요. 콘서트나 공연의 티켓, 입장권 등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최근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 500만원에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표 다 불법인 거 아시죠? 돈도 몇 배로 내 불법 저질러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안표 그거 안 사면 나중에 다 취소표로 나오는 거 아시죠? 제가 한번 안표 아닌 티켓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티켓팅 한번 도전해볼까요? 5분 전이에요. 할 수 있겠지? 제발. 제발. 1분이요. 침착하게. 뭐가 이렇게 빨랐어. 안 돼. 한 번에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15일 8시 예매 대기 서비스 오픈이고요. 그러면 취소표 풀리는 시간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연도 안표가 있겠죠? 사진 남을 거지만 한번 봐볼까요? 아니 벌써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안표를 살 순 없죠. 오늘은 티켓팅 다음날 아침이고요. 9시부터 취소표가 풀린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이거는 많이 풀렸는데요? 성공! 티켓팅 할 때는 막상 없어도 며칠 지나면 다 풀린다니까요. 근데 이왕 가는 거 좀이라도 더 좋은 자리 앉고 싶어서 예매 대기 서비스도 등록해둘 거예요. 제가 자리를 골라두면 그 자리 중에 취소표가 나올 경우 저에게 예매 기회가 옵니다. 등록해뒀더니 더 앞자리가 나왔어요. 바로 결제해줍니다. 모든 티켓팅이 이렇게 순조로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은 티켓팅 절망편. 30초! 30초! 5, 4, 3, 2, 1. 5, 3만? 되나 이게? 왜 줄어들지가 않을까요? 오, 잠시만. 아무것도 없어. 저 방금 왔는데 진짜 한 자리도 안 남았네. 진짜 K-POP 인기가 너무 많아. 아니 아침인데 이렇게 막 이렇게 직접 티켓팅, 티켓팅을 해봤는데요. 경쟁률이 세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취소표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지 않은 안표는 결국 취소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건강한 문화예술 위해, 나를 위해 정정당당하게 즐겨봐요.